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스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입니다. 오늘은 다소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격투기 선수로서 UFC에서 활약했던 선수 중에서 보디빌딩 유전자를 갖추고 있는 4명의 선수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좌측의 로니 콜먼과 우측의 크리스 코미어가 복싱 선수 컨셉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이 있죠. 첫 번째 선수입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재 미드급 랭킹 3위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 로메로입니다. 올림픽 레슬러 출신인 요엘 로메로는 아름다운 근육질 몸매를 소유한 선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레슬링 선수 출신답게 길게 자리 잡은 승모근과 아름답게 넓게 펼쳐진 대흉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복근의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엘 로메로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했다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UFC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의 근육질 몸매가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만 봐도 요엘 로메로의 광배근까지 굉장히 길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전 웰터급 챔피언 타이론 우들리입니다. 보디빌딩 포즈를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타이론 우들리지만 봉고솟은 이두와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의 너비가 인상적입니다. 요엘 로메로와는 다르게 타이론 우들리는 단 한 번도 UFC 금지약물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175cm 정도의 키에 평소 체중이 90kg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타이론 우들리가 지닌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디빌딩 관점으로도 대단한 몸을 소유한 타이론 우들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이론 우들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론 우들리는 UFC 금지약물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양성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국내 매미킴으로도 잘 알려진 김동현 선수도 타이론 우들리의 엄청난 근력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었죠. 다음은 과거부터 MMA를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브라질 출신의 후지마르 파라레스인데요. 사진에서처럼 엄청난 크기의 승모근과 어깨 근육, 팔 근육을 지니고 있어서 보디빌더형 체형으로도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후지마르 파라레스 같은 경우는 171cm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미들급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격투기에서 미들급이란 것은 83kg 정도가 되죠. 그 말인 즉 170cm 초반의 키에 90kg대에 가까운 체중의 복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체 스펙은 보디빌딩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오랜 기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신체 스펙에 가깝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근력으로 상대방의 관절을 부셔버리는 후지마르 파라레스는 UFC 금지약물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입니다. 조트포이가 생각하는 가장 보디빌딩 유전자를 타고난 선수 헥터 롬바드 선수입니다.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은 쿠바 출신의 이 UFC 선수는 봉고솟은 이두 근육과 전면에서 활짝 펼쳐진 광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지마르 파라레스와 마찬가지로 170cm 초반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들급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3명의 근육질 MMA 파이터들과는 다르게 헥터 롬바드는 정말 긴 광배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체와 엉덩이 근육 역시 보디빌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단단하고 거대합니다. 이러한 헥터 롬바드의 주무기는 엄청난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KO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디빌더들이 타고나야 되는 모든 부분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헥터 롬바드가 보디빌더로서 활약을 했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헥터 롬바드의 둥근 상부까지 내려온 광배근을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츠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